안녕하세요. 허브경제TV입니다. 오늘 볼 종목은 민테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얘가 시간으로 어저께 상한가가 좀 들어갔던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시간으로 상한가 들어가고 오늘 갭 상승을 했다가 20일선이라든지 60일선을 갭으로 돌파를 해서 여기서 분위기를 딱 잡고 올라가주면 좋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, 시장이 도와주질 않네요. 한국 시장은 정말로 약한 것 같아요. 그거 아시나요? 전 세계 글로벌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꼴등인 거 아시나요? 멕시코, 브라질, 러시아, 전쟁하고 있는 러시아보다 훨씬 더 밑에 있는 거예요. 이 정도로 우리나라 경기가 힘든가? 경제가 엉망인가?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. 결국은 이거는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이고, 그 내부적인 문제는 지금 시끄러운 건 정치권밖에 없죠. 너무나도 아쉽습니다. 예, 진짜로 아쉬워요. 자, 뭐 어찌되었든 간에 여기서 지금 이 9,000원 라인을 터치하고 21선을 돌파하는 갭을 보여주면서도 버티지 못하고 밀려 내려갔다는 거. 야, 정말로 우리나라 시장이 더 이상 의지라는 것들을 좀 찾기가 어려운 것 같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정말로 어렵죠. 예, 정부에서 대놓고선, 정부가 아니죠? 정부는 반대하는데, 그 민주당이 대놓고선 국장을 탈출하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누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매매를 하고 싶어 할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너무나도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. 민테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장 시작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좀 언급을 해드렸어요. 움직이는 모습들, 뉴스들, 이런 것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드렸으니까,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매매하셨다라고 하면 정말로 재미있었을 거고, 전기차 안전 대책해갖고 정부가 얘기했던 것들 쫙 보여줬죠. 그리고 나서 재료가 나왔다 그러면 단기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? 라는 멘트까지 좀 쳐놨는데, 어쨌든 간에, 만약에 어저께 양봉에서 처음으로 들어가셨던 분들은 아마 오늘 자리에서 정리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어차피 20%의 상승 구간이었기 때문에. 물론 이제 저희가 봤던 거는 이만 원이라는 저항 구간인데 너무나도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좀더 지켜보겠습니다. 결국은 우리가 이 7,000원 라인이에요.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좀 잡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제 조금 바꿔야 될것 같습니다. 재료는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민테크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고 그 기술력을 활용해서 뭔가 매출을 일으킨다라는 것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요, 이 저점 라인을 이탈을 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?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내가 지금 매수를 해갖고 뭐 여기서 매수하셨던 분들 있고 이렇게 막 접근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제가 생각을 했었던 거는 이 안전 대책이 나오고 시장에 긍정적인 액션이 나오면 그거에 시너지를 받아서 얘는 이렇게 올라갈 거야. 그래서 이 고점까지는 그래도 적어도 갈 거니까 내가 평단 여기면 여기까지 올라가면 8,000원이면 만 원까지 올라가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대응을 해야 되겠지.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겠지. 라고 생각을 했는데, 우리나라 시장은 참안 되는 것 같아요. 우리나라 시장은 어려운 것 같고, 지금 물론 얘가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요. 우리가 미리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. 미리 포기하는 건 아니고 여기 라인을 이탈했을 때 7,000원 정도 라인을 종가상으로 이런 식으로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을 때 이때는 우리가 한번 비중을 정리하는 것이 낫겠다. 그리고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는 거, 도전할 자리를 찾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오늘 뭐이 언저리 라인에서 일부 정리하셨던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승자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영상을 보고 난만 원까지 기다렸다 하시는 분들은 한번 좀 기다려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. 그점좀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방지 진단 기술이거든요. 그 점유율이 무려 90%를 갖고 있는 회사예요. 우리나라 치면은 90%면 거의 독점이겠죠?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좀 보고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, 민테크 여기서 지금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는 액션들까지 놓고 있으니까, 역별 구간에서 정별로 전환이 되려고 하는 그 초입 구간이다라고 판단이 되면은, 버티는 것도 나쁘진 않아 봅니다. 대신에 지켜줘야 될 자리는 지켜줘야 되겠죠. 그래서 만약에 저라면은요, 여기서 지금 한 번에 다 정리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은, 여기 두개 나눌 것 같아요. 여기서 내가 100이라는 물량을 들어갔다. 그러면 얘가 여기서 딱 이탈이 됐을 때50 정리하고 여기까지 다 이탈이 되면 전량 다 매도해갖고 일단은 복수를 꿈꾸자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전까지는 우리 이만원 라인을 돌파해서 여기까지 끌고 가는 것도 계속 시나리오에 넣고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참고해 주시고요.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아까 전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들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빠르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
100개, 200개 뉴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움직이는 뉴스가 중요한 거죠. 저희가 그거를 그대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, 여기 입장하는 방법도 너무 간단한데, 왜 아직까지 민테크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입장을 안 하고 계실까? 심히 걱정이 됩니다. 그리고 실망스러워요, 여러분.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저희가 매주 여러분들과 주도주를 가지고 무료 체험을 진행을 했는데, 저희가 한 3년 가까이 진행을 했는데, 저 이상은 저희 허브 경제TV에서 무료 체험을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이번 9월달까지예요. 9월달까지 진행을 하고 마감이 될 건데, 추석을 제외하면 이제 한 번, 두 번 정도 기회밖에 안 남았거든요.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마지막 기회니까 꼭 챙겨가라,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 링크가 있으니까 요거 클릭을 해주세요. 그리고 나서 여러분 요청을 해주시면은 저희랑 마지막으로 무료 체험을 진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겁니다.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